지난 8일 노동자 2명이 숨진 경기도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 현장에서도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열렸습니다. 시행사가 사고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양주 채석장 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2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기자입니다. 작업자 2명이 1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판교 건물 신축 현장.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요원들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시작된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국과수, 고용노동부 등 4개 기관 15명이 투입됐습니다. 감식은 사고가 발생한 지하 5층과 지상 12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승강기가 추락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이후로 이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제 수사팀에서 관계자 조사를 통해서 규명할 사안입니다.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고 사고 현장의 공사 금액도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기도 양주 채석장 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2호 사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총괄적인 안전관리 책임은 하도급사인 현대엘리베이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그날에도 본사 안전보건부에서 두 명이 나가서 그 안전점검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총괄적인 안전에 대한 것은 그 현대 엘리베이터가 저기 책임을 지고 한다고. 고용부는 요진건설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